슈퍼 루키 초대석. 자, 2021년 모두를 놀라게 할 역대급 슈퍼 루키가 등장했습니다. 평균 나이 18에 평균 이상의 실력과 비주얼을 자랑하는 완성형 아이돌. 한국을 넘어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K-POP의 밝은 미래. 최파타가 보증하는 슈퍼 루키 아이브. 최파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볼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ive into IVE. 안녕하세요. IVE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 이제 방역을 잘했고 투명 네. 가림막이 있고 우리 IVE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꼈습니다. 뭐 맞습니다. 살짝 아쉽지만 스튜디오에 네. 사람이 많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외투는 벗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예, 날씨가 따뜻하니까 네. 예, 뭐 이렇게 예 살짝 벗어주세요. 네. 예. 제가 너무 막 들어가가지고. 예쁜 옷을 다 입고서. 아니 오늘 이거 끝나고 또 무슨 촬영 있어요? 네, 저 이어서 촬영할 게 있어서.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옷들을 어머 이런 거는 다 스타일리스트 분이 맞습니다. 맞아요. 의상이에요. 예. 다른 듯하면서 어떤 그 통일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쁜 유진이부터 네. 한 분 한 분 카메라 보고 인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유진입니다. 오, 뷰티풀.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리즈입니다. 원더풀.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원영입니다. 공주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가을입니다. 오, so pretty. 네, 예. 안녕하세요. 아이브 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브 이서입니다. 귀여워.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여섯 분 아이브가 지금 최파타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뭐 요즘 다짜고짜 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지금 활동이 네, 많죠? 저희가 아직 데뷔한 지 정말 예. 별로 안 돼서 얼마 됐어요? 일주일도 또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라디오며 음악방송이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일주일뿐이 안 됐는데 틀면 나오고 샵에 가서 잡지 펼치면 나오고 정말요? 기사 클릭하면 기사 나오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실감 나는 대화를 해봐요. 네. 어때요?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조금은 우리가 상상은 하잖아. 예, 상상은 하잖아요. 근데 아, 이렇게 예,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긴 했죠. 했지만 근데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예. 저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너무 좋은 반응을 예.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행복해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리즈는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죠? 그럼요. 행복한 피곤함입니다. 그러니까. 와, 근데 맞아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행복할 텐데 그래도 좀 아침에 잠자고 싶은데 막 눈 비비고 일어나야 해서? 아니요. 저 그래도 오늘도 라디오 나온다고 에헤. 들어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에헤. 일어났어요. 그렇구나. 네. 우, 레이는 오늘 아침 먹었어요? 네, 제가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그래도 아침 다 먹을 시간이 있어요? 네. 오, 다 챙겨 먹는구나. 가을이도? 네, 예. 먹었어요. 자, 우리 4919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유진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즘 우리 중학생 조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브 왔네요. 보는 라디오 더 가깝게 잡아주세요. 더더더. 좋아요. 얘기하시는 분을 쫙 잡아드릴 거예요. 네. 자, 우리 원영이가 해볼까? 김다영씨가. 네, 김다영님. 최파타의 신인그룹, 그것도 데뷔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인그룹이 나오는 건 처음 아닌가요? 아이브가 최초인 것 같아요. 최파타 나온 아이브, 데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유명하고 핫한 감사합니다. 걸그룹은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최파타와 함께. 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노력과 뭐 연습이 어마무지하겠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 원영 씨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는데 연습량 어마무지하죠? 저희가 아무래도 데뷔 날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반응이 좋을 때마다 되게 뿌듯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와, 정말 여러분 스튜디오 보시면 진짜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빛이 나네. 오, 무대 의상이겠죠? 의상도 맞습니다. 그렇고 너무 이쁘네. 근데 이제 이런 의상 고를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춰주겠죠? 네네. 네, 맞아요. 아, 네. 저 멤버께 더 예쁜데 뭐 그런 건 없겠다. 네. 그쵸? 딱 딱딱 네. 맞춰 나오니까. 언니에게 맞춰서 나오겠다. 근데 다 마음에 쏙 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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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바꾸래도 안 바꿔요. 마음에 쏙 들어요. 네. 네. 좋아요. 자, 그럼 먼저 그룹명 우리 아이브. 아이브 어떤 뜻인지 네. 리더 유진 씨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팀 이름 아이브는요, I have라는 뜻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당당히 보여드리겠다는 저희의 포부를 담은 팀 이름입니다. 와,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더 와닿는데 원래 이렇게 팀 이름 정할 때 막 몇 개 올라온 후보가 있잖아요. 그죠. 끝까지 버릴 수 없었던 거 뭐 아니면 너무 재밌어서 생각나 기억에 남는 거 뭐 없어요? 저희가 그 아마 후보가 많았을 텐데 저희에게 알려주신 건 딱 아이브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당일에 너는 아이브일 것이다 이런 네. 문지를 받았거든요. 혹시 여섯 명이 우리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거 없었어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가명을 쓰지 않을까. 아하. 누가 가명을 쓸 것인지 추측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그래서 가명을 쓴 멤버가 이성? 리즈, 리즈 이름이 가명에 채택이 됐더라고요. 아, 아까 이사하고 리즈 빼고는 다 가을이도 본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가을이는 생일이 가을이에요? 네, 제가 가을에 태어나서 가을이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너무 예쁘다. 아, 맞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잘 어울려요, 언니랑. 그러니까. 맞아요. 가을에 태어나. 겨울이잖아. 아, 맞아요. 우리 가을이. 아, 이서하고 리즈. 리즈는 그러면 이 리즈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처음 딱 듣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내 거다. 근데 리즈는 지금 머리를 노랗게 염색했잖아요. 맞습니다. 금발. 네. 너무 어울리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것 같아. 이제 머리가 자라면 또 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너무 어울리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머릿결이 되게 긴데도 건강해요.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건강하겠죠? 아직까지는 그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엔 또 다른 컬러로 바꿔볼 수도 있겠다. 네, 아마 다음 활동 때 바꾸지 않을까. 나 왜 이렇게 잘 알아? 아, 그럼 우리 이서는 네. 본인 이름이 이서라고 했을 때 왜 이서예요 그랬어요? 저는 제 본명이 원래 이현서거든요. 그래서 현을 빼고 그리고 이서 이렇게 더 강렬하게 그러네요. 강한 이미지를 더 짧고 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주셨다고 그렇구나. 알려주셨어요. 맞아요. 이번에 수우파 봐도 다 이렇게 얼핏 보면 영어 이름 같은데 다 알고 보면 다 자신이 갖고 맞아요. 있는 거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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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현서가 이서고. 그럼 우리 리즈도 살짝 본명 물어볼까요? 저의 본명은 김지원이고요. 지원이. 리즈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예예. 예. 근데 지원이 또 딱 지원이가 맞아요. 생겼다. 지원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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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원이가 생겼어요. 아, 그래서 요 사람 누가 가명을 가질 수 있을까 했는데 예. 본명으로. 원영 씨는 너무나 본명. 네. 예. 저는 너무나 본명으로 예. 활동했는데. 근데 이제 원영 하면 이제 너무나 아이브의 원영이지만 이렇게 얼핏 들었을 때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중성적이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때 오히려 중성적인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어머니가 약간 생각이 있으셔서 네, 그런 쪽으로 지어주셨는데 전 지금 제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죠. 네. 예. 자, 우리 1544님 우리 가을이가 해볼까? 네. 네, 1544님 아이브 데뷔 축하해요. 연습생 시절 엔 데뷔 데뷔에 대한 로망이 많았을 것 같은데 멤버들은 어떤 게 로망이었어요? 인기가요 매점에서 간식 사 먹기, 무대 의상 입고 방송국 계단에서 인증샷 찍기. 아, 그래. 이렇게 로망이 있잖아요. 로망이 있을 수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가수 만나기 뭐 여러 가지 있을 그런 텐데. 그런 걸 수도 있죠. 예.
뭐 있었었을까요? 어떤 게 있었어요? 예. 예, 우리 레이. 인기가요를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맞아요. 일요일에. 네. 맞아요. 근데 제 꿈이 인기가요 매점에 있는 샌드위치 먹는 거였는데. 그 딸기잼 샌드위치? 그 딸기잼은 이제 없고. 예. 돈까스인가? 아, 돈까스 산도로 변할 거 맞아요. 맞아요. 네. 산도로? 매점에 매점에 딱 갔는데 네. 매점 아주머니께서 네. 선물을 해주시는 오, 거예요. 맞아요. 데뷔 축하한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다 같이 맛있게 먹었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 그게 또 연예인만 먹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걱정하다 네, 보니. 저도 먹고 싶을 정도로. 다음에는 저희가 예. 꼭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 아, 그런 로망이 있었구나. 네. 네. 뭐 이제 우리 아이브가 지난주에 정말 따끈따끈한 데뷔곡 11이 나왔습니다. 또 11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아 정말 딱 일주일 됐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와우 랄라. 이럴 수가 없다. 일주일 된 우리 데뷔한 지 일주일 된 아이브의 네, 신곡 11 발매되자마자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와. 앨범 판매량은 벌써 13만 장. 와. 뮤비 조회수는 우리 이서가 얘기해줘요. 뮤비 조회수가 3,257만 뷰. 그리고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1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금 이게 실시간 기록이니까 우와. 아마 이제 일주일 이제 며칠 됐으니까 맞습니다. 계속 오르겠죠. 와. 그 멤버들도 너튜브랑 음원 순위 계속 체크하고 있죠. 네. 이런 거 제일 열심히 확인한 멤버 누구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진 언니. 유진 리더니까. 리더 언니. 네. 아까도 막 실시간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언니 많이 보나? 저도 네. 많이 가을 봐요. 언니. 가을이도. 그래서 제가 항상 예. 메이크업을 받거나 헤어를 받고 있을 때 언니들한테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체크 많이 하는 언니들한테. 네.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알고 딱딱 알려주더라고요. 맞아요. 실시간 순위를. 그렇구나.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빨리 듣고 싶어요. 자 데뷔 때부터 아 정말 꽃길만 걷고 있는 아이브의 데뷔곡 너무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11을 들어볼 건데 자 오늘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꿈같은 뮤직비디오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아이브의 예쁜 비주얼 같이 봐주시고요. 지금 보는 라디오 못 보시는 분들 그냥 들으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자 소리로 들어주세요. 자 아이브의 11 김보라 씨가 우리 이서가 할까? 네. 뮤직비디오 너무 몽환적이고 예뻐요. 요정 여섯 명 맞죠? 와, 지금 진짜 요정이 이제 스튜디오 나와 계신데 지금 보니까 지금 입은 의상이 맞습니다. 뮤직비디오 의상 맞아요. 맞아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신경 써서 입고 왔습니다. 제파타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도 예쁘게 하네. 자 우리 리즈 4407님이 네, 제가 생각하는 11의 킬링 파트는 레이가 부른 난 몰랐어 내 마음이 이리다 체러운지 이 부분이에요. 마치 슬로우 효과를 준 듯 느려지는 게 은근 중독성 있습니다. 아 이게 레이 파트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한번 살짝 해볼까요? 아 오늘 네. 예? 난 몰랐어 내 마음이 이리다 체러운지 난 몰랐어 내 마음이 이리다 체러운지 정확합니다. 맞아요. 야 이거 중독성 있다. 감사합니다. 난 몰랐지. 와 백진주 씨가 우리 가을이 가자
예. 네, 백진주님 안무도 너무 멋있어요. 근데 멤버들 기럭지가 길어서인지 제 짧은 팔다리로는 따라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 한번 알려주세요. 아니 근데 확실히 막 키들이 크고 막 늘씬늘씬하니까 이 안무가 굉장히 돋보이네요. 맞아요. 예. 막 저희 안무에 팔을 뻗는 안무도 많고 팔다리를 이용하는 게 많아서 좀 그런 게 더 잘 보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면 뭐 포인트 안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이브에서 메인 댄서는 누구예요? 저희가 따로 정해진 공식 메인 이제 메인 댄서는 없고 다 메인이구나. 네, 저희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포인트 안무 중에 세븐 춤이라고 있어요. 세븐? 네. 네. 그 숫자 1, 2, 3, 4, 5, 6, 7에서 손가락으로 7을 만들어주시고 이 7을 앙 하고 앙, 깨물어주시면 앙. 됩니다. 자, 7을 깨물어요. 아프지 않게. 네, 아프지 않게. 자. 앙. 그러면 세븐 춤이네? 네, 세븐 춤. 네, 세븐 춤이에요. 뭐 누구든지 다 따라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꽉 물으면 안 되고. 네. 살짝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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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283님이. 네, 128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유진이랑 원영이는 각각 다른 음악방송에서 MC를 맡고 있잖아요. 매일 다른 팀 소개하다가 우리 팀 소개해보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소개할 때 사심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유진씨가 인기가요. 원영씨는 뮤직뱅크에서 맞습니다. MC를 맡고 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좀 더 제작진분들이 잘해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예, 정말 컴백 주에 대기실을 너무 예쁘게 꾸며주신다든지 꽃다발 선물을 주신다든지 정말 너무 정말 식구처럼 챙겨주시고 계셔서 멤버분들한테도 잘 대해주셔서 맞아요. 제가 너무 맞아요. 뿌듯한 거예요. 감사했어요. 항상 뮤직뱅크 인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인기가요 뮤직뱅크 어떤 게 더 재밌나요? 오해를 가릴 수가 없는데요. 네, 다 너무너무 좋죠. 놀라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어떻게 더 재밌나요? 자, 우리 안지민 씨가 뭐라고 했어요? 이사? 네, 안지민 님. 데뷔 전에 멤버 한 명 한 명씩 소개 영상 떴을 때부터 모든 멤버가 비주얼 센터다. 벌써부터 입덕할 것 같다. 등등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다가 입덕했습니다. 맞아요. 그 매일 한 명씩 멤버가 공개될 때마다 정말 많은 관심이 쏠렸거든요. 기사도 많이 나고 아시죠? 네. 너무 감사하죠. 네. 보통 이제 본인 티저 영상이나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마음에 들었던 댓글은 뭐예요? 뭐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서. 저는 제 첫 번째 공개된 영상이 치어리딩을 하는 영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밝고 에너지 넘칠 것 같다라고 해주시는 그렇네요. 말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레이는? 저는 그냥 다 읽다가 그 단체 영상이 마지막에 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이브가 뭐 지구를 부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구를 부시지? 약간 너무 지금 부시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런가요? 우리 가을이는? 네, 저는 아이브 벌써부터 대박 날 것 같다 이런 댓글을 되게 자주 봐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원영이. 저는 그 개인 티저 제 영상이 떴을 때 MZ세대 워너비라고 기사를 많이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네, 이제 진짜 MZ세대 워너비가 되셨네요. 리즈는? 네, 저는 아이브가 세상 구한다. 오. 네, 그 댓글을 보고 굉장히 뭔가 기뻤습니다. 세상을 이제 구할 아이브가 나타났다. 뿅. 그런 건 써서 냉장고에 붙여놔야지. 아, 그래. 우리 유진이? 네, 카리스마 뿜뿜 리더다. 리더. 네. 리더는 어떻게 정했어요? 네, 리더는 회사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저를 믿어주셔가지고 저에게 정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리더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분은 리더 하기 싫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쵸? 아유, 아니에요. 그렇구나. 어떻게 리더 잘하고 있어요?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맞아요. 그 평소 성격은 어때요, 우리 리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평소 성격도 되게 리더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었던 게 의견 표현도 확실히 하고 의견 표현? 되게 예. 저희들의 의견을 잘 모아주기도 하고 해서 리더 자리에 되게 잘 맞는 언니인 것 같아요. 지혜롭네, 지혜로워. 네. 예, 아 지금 하트 보내셨고. 네. 자 우리 0069님, 자 우리 원영이가. 네, 네, 0069님. 아이브 데뷔 축하해요. 데뷔하기 위해서 연습 열심히 했을 텐데 멤버별로 연습 기간이 궁금합니다. 가장 오래 한 연습생이 누구예요? 유진 언니일 것 같아요. 아, 유진이? 유진이 저일까요? 가을 언니일까요? 가을이? 얼마 했어요? 아니죠. 저는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3년? 어. 저는 4년 정도. 아, 언니가 제일 오래됐네요. 아, 그렇구나. 와, 제일 짧게 한 멤버는? 누구예요? 저입니다. 어, 이선은? 네, 저는 거의 2년 정도 했습니다. 2년. 네. 그럼 제가 2년이에요. 제일 짧게 했나 봐요. 어, 원영이는? 그래요? 1년 아. 2개월? 아, 네. 1년 2개월? 오. 자, 이렇게 궁금한 질문 많이 많이 해주세요. 4부에서도 아이브와 함께합니다. 자, 아주 가깝게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세요.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아 원해 파정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파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4호 시작됐고요. 11으로 데뷔한 슈퍼루키 아이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한 분 한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가을이 레이 이선은 아까 막 그런 거 했었죠.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카메라 딱 보는 거야. 아, 저쪽 딱 보는 거예요. 모니터. 네. 자, 하나 둘 셋 짠! 자, 우리 유진, 리지, 원영이도 한번 맞춰볼까요? 네, 네. 자, 하나, 자, 하나, 둘, 셋, 짠! 어! 유진이 살짝 늦었어요. 네. 자, 김명애 씨가 우리 가을이. 어, 네, 김명애님. 가을양 연습생 내내 아빠가 인천에서부터 픽업해주고 데려다주고 한 걸로 아는데 아. 아빠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아까 3부 끝에 가을양이 3년 반, 4년 했다고 네. 했는데 어, 맞아요. 그 3, 4년은 매일매일 아버지가? 어,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제가 이게 혼자서 다니다가 조금 힘들어서 예.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끝날 때는 항상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데뷔를 한다고 들었을 때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다. 아, 제가 진짜 이런 말을 좀 부끄러워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아빠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이제 내가 잘할게. 사랑해. 그러네. 엄마 아빠가 참 좋아하시겠네요. 네. 자, 김예솔님이 우리 레이. 네. 네. 김예솔님. 레이는 외국인 멤버지만 한국어 능력시험 4급을 땄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그래도 가끔 곤란하거나 당황스러우면 못 알아듣는 척, 한국말 못하는 척도 하나요? 완전 있어요. 아, 완전, 완전해요. 완전 있어요. 어, 그래요? 그럼 주변에서 증언해줘. 어떤 때? 야, 어떤 때 그래요? 완전 있다고 했잖아 지금. 뭔가 몰라요? 뭔가 그 연습하면서 유진 언니가 춤을 맞출 때 레이야 네. 이거 해야 돼 뭐 다한테 뭐 이거 해야 돼 했는데 예. 먼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저는 일단 네 하고 옆에 있는 멤버들도 뭐라 했어. 아, 이렇게 아, 그렇구나. 네. 아직도 좀 헷갈리는 말이나 좀. 그럼 이해 못하는 단어 같은 거 좀 있죠? 네. 어, 어떤 저 알고 있어요. 예, 뭐예요? 레이 언니가 더랑 덜이랑을 헷갈려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구나. 날. 아, 더하고 덜. 덜 네. 네. 반대 의미인데 예. 헷갈릴 법하네요. 그러네, 네. 우리도 다르죠. 진짜 어, 네. 한 번도 생각 못해본데 얘기해보니까 헷갈릴 그러니까요. 수 있겠네. 아,
더 먹을 수 있어요? 네, 더 먹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좀 덜 먹어야 돼. 네, 덜 먹어야 돼. 이제 잘한다. 오, 깨달았네요. 와,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을 땄을 정도면 네. 엄청나게 공부했네요. 네, 열심히 했어요. 한국어 공부할 때 뭐가 제일 도움이 됐어요? 뭐 드라마 보는 거, 노래 듣는 네, 거? 저는 드라마도 보긴 했는데 저는 라디오도 열심히 라디오 들었었어요. 듣는 거. 네. 맞아, 그렇겠다. 네. 어, 레이는 몇 살 때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저는 15살 전에 왔었어요. 네. 지금은? 지금 18살이에요. 18살. 네. 사실 뭐 또 외국어라는 게 10년은 살아도 또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 아예 못하는데 네. 그럼 다른 멤버들도 일본어는 좀 많이 하겠네요? 레이가? 네. 네. 저 원영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뭐 유진언니도 예. 할 수 있고 그래서 레이가 처음 왔을 때 되게 일본어로 대화도 많이 하려고 노력해서 그랬구나. 레이가 나중에는 이렇게 서로 일본어로 해주고 한국어로 해주니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원영씨는 어떻게 일본어 잘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활동을 했었어서 아, 그때 많이 예.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른 멤버들도 뭐 영어나 뭐 그런 거 하는 멤버들? 영어도 네. 원영, 네. 원영이랑 뭐 우리 멤버들 다 영어 레슨도 받고 네, 그렇구나. 네. 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글로벌하게 하니까. Thank you. 자, 엄강현 씨가 우리 리즈 엄강현님 예. 요즘 음악 방송에서 이사 완전 가까이 클로즈업 영 클로즈업한 영상이 인기 있는데 알고 있어요? 우리 아까 예 봤는데 자 지금 보세요. 예. 오. 우리 이서가 네, 지금 보는 라디오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이거 인기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예. 와. 근데 지금 보면 애기 같은데 화면 보니까 너무 멋있네. 감사합니다. 예. 와. 그죠? 너무 예쁘죠? 너무 청순하고. 너무너무 예. 네, 귀엽고 맞아요. 멋있고. 예. 이런 거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는 카메라가 이렇게까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들어왔는데 뭔가 눈을 깜빡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크게 떠가지고 저렇게 예. 짤이 나오지 않았나. 우와, 귀여워요. 멋져요. 귀여워요. 진짜 멋있어요. 네. 자, 노유리 씨가 그래 그럼 리즈 갈까? 예. 네. 노유리님, 리즈는 중3 때까지 제주도에 살았다고 들었어요. 제주도 사람으로서 제일 좋아하는 제주도 음식이나 맛집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이건 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알고 싶어요. 제주도 음식 너무 맛있는데 제주도 하면 또 해물 그렇죠. 리즈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애월 쪽에 있는 해물 라면집 예. 있는데 아 거기 우리도 아는 데인가? 방송에 많이 나왔던 데 아니에요? 막 문어, 막 낙지 막 이런 거 넣어서 끓여주는데? 아니면 현지인 말고, 맛집인가요? 아니 거기는 아니고 예, 살짝 예, 그냥 예. 게가 엄청 큰 게가 들어가 있는데 꽃게? 너무 맛있겠다. 근데 거기에서 해물도 엄청 많았어. 예. 맛있어요. 오, 맛있겠네요. 그리고 거기 옆에 이제 디저트 가게도 많아서 그거 먹고 후식까지 하면 코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최고입니다. 야 맞아, 제주도는 맛있는 해물 요리 뭐 이런 거 기본이고 또 맛있는 디저트 가게도 요즘에 진짜 많죠. 맞아요. 자주 가지는 못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그립겠다. 맞아요. 가고 싶어요 제주도. 그럼 우리 리즈는 뭐 수영은 너무 잘하겠네. 저 근데 수영 못해요? 진짜 못해요. 저 수영 구명조끼 그거 아니면은 예. 튜브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바다에 들어가도 그거. 아, 이 주인 씨가 네, 이 주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유진 씨, 일요일에 복면가왕 나온 거 잘 봤어요. 아이브 멤버들도 모니터링 했나요? 멤버들 반응은 어땠어요? 아, 복면가왕에서 네, 2라운드까지 올라가서 크러쉬의 낙바를 불렀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럴 때 막 모니터하고 막 그래요? 네, 네. 네. 생각나는 게 있는 게 그때가 딱 어떻게 마침 저희 팬사인회 전에 예. 언니 영상이 뜨게 돼가지고 네. 저희끼리 다 같이 보면서 잘했다, 막 언니 역시 잘한다 이렇게 유진이가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공개 직전에 긴장을 하길래 아예 걱정 마라 맞아, 잘 나왔을 잘 거다 나왔을 이렇게. 아, 근데 너무 잘한다. 떨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가 두 번째 출연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전보다 발전된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긴장도 많이 하고 예. 공개되는 순간이 진짜 긴장됐어요. 아 내가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그 이제 모니터 할 때 물론 막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붙어다 주지만 아, 저 화장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때 표정을 잘 줘. 저 카메라 올 때 더 확 잡아먹으란 말이야. 막 이런 거 서로 얘기를 해줘요? 그런 얘기보다는 약간 안무가 뭐 안 맞는 게 있다. 아, 그런 거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되 이제 우리 팀의 안무를 맞아요. 잘 맞추자. 맞아요. 네, 이런 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 이게 MZ세대구나. 개인적인 저기 눈 밑에 뭐 붙어있잖아 저걸 떼야 돼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주고 전체적인 뭐 전체적인 밸런스에 관한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이 떠도 얘기하면 좀 실례니까 아, 뭐 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죠. 화장이 조금 수정을 봐야겠네 약간 이 정도로. 자, 송설이 씨가 네 우리 가을이 네, 송설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멤버들이 인천, 제주도, 일본 등 모두 다른 지역 출신이었어요. 어머,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다 같은 지역 출신인 줄 알았어요. 천상계. 감사합니다. 다 천상계 출신이에요. 화장 선배님도요. 모두 천상계. 자, 3611님이 완영이. 네. 네, 음방 MC에 이어 역대 최연소로 시상식 MC를 맡은 원영이 그렇게 큰 시상식에서 사회를 본 건 처음이었잖아요. 음악방송에서 하는 거랑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다르고 어려웠나요? 자, 지난 네. 2일이죠. 지난 2일에 열렸던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시상식에서 슈퍼주니어 이특 씨와 함께 MC를 맡았는데 네, 맞습니다. 와, 정말 큰 무대잖아요. 맞아요. 너무 떨리지 않을까요? 정말 우선 그렇게 큰 시상식에 저를 역대 최연소 MC로 발탁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갔는데 정말 대본 양이 양손에 꽉 찰 만큼 정말 막대한 거예요, 양이. 그래서 첫날과 그 전날에 이제 숙지를 하는데 너무 책임감이 크게 다가와서 한번 그 전날은 쇼케이스 대본도 있고 그 다음날은 다른 음악방송 MC 대본도 있었는데 정말 모두 다 놓치지 않고 싶어서 열심히 숙지를 해가서 선배님들한테 많이 기대서 MC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잘 해내셨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 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 당일날 레드카펫이랑 제가 진행해야 되는 러닝타임까지 다 모두 합해서 6시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원래 원영 씨가 좀 굉장히 성실한 타입이에요, 평소에? 뭔가 항상 주어진 일이 있으면 이걸 꼭 해놔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놀 땐 놀고 할 땐 확실하게 하고 하지만 나한테 주어진 거는 꼭 확실하게 해내야 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여기 계신 멤버들 다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정말 뭐 실력짱, 뭐 미모짱, 네, 천상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0913님, 우리 레이. 예. 네, 0913님. 수록곡 Take It도 들려주세요. 이 노래 고양이 시점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거 듣고 완전 빠져있어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슈퍼루키 우리 아이브의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아이브의 Take It을 우리 유진이가 네. 이렇게 뭐 진행 MC 진행하듯이 해볼까요? 네. 네. 자. 네. 6명의 소녀들이 고양이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서 한번 만나볼까요? 아이브의 Take It 듣고 올게요. 유진. 자, Take It, Take It. 네, 아이브의 Take It 듣고 오셨습니다. 와, 우리 유진이 소개 너무 잘하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원영 씨도 빠질 수 없죠. 예, 네. 지금 아이브의 Take It을 듣고 왔다. 네. 이 얘기를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아이브의 다채로운 매력이 들어있는 아이브의 Take It 듣고 왔습니다. 오.
자, 6842님이 우리 이서. 네, 6842님. 왜 아이브가 슈퍼루키인 줄 알겠어요? 흐흐. 슈퍼루키인 줄 알겠어요? 아이브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겼네요. 와, 이거 정말 장르래. 와, 이 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레이 김유아 씨가. 네. 김유아님, 아이브 보컬이란 댄스 실력도 천상계네요. 앞으로 노래 커버나 댄스 커버 연선도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혹시 연습 중이거나 나중에 커버해보고 싶은 곡이 있어요? 있나요? 많죠. 저는 예, 예. 그거 있어요. 테티서 선배님의 디얼 산타. 크리스마스니까 그지. 한번 커버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아, 지금 살짝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지금 연습 하나도 안 했지만 살짝. 예, 지금 레이 한번 싹 했는데. 예. 예. Dear Santa, 내 얘길 들어줘요. 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죠. 와, 테티서의 Dear Santa. 네. 김소연 씨가, 예, 우리 원영 씨. 네, 우리 아이브 평균 170cm의 장신그룹으로 핫한데 키가 그렇게 잘한 비결이 있을까요? 부러워요. 우리 원영 씨 지금 키가 네, 실례가 안 되면 제 키는 173입니다. 너무 커요. 장신 너무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172입니다. 키 큰 거 부러워요? 네. 네, 되게 부러워요. 우리 원영 씨랑 유진 씨는 더 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제 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저도요. 딱 좋습니다. 더 크면 어떡하지? 더 크면 이제 모델로 네. 모델로 해봐야죠. 와, 진짜. 아이고, 어머, 지금 시각이? 어머, 벌써 어머나. 이렇게 됐나요? 1시 49분 15초? 자, 광고 듣고요. 자, 우리 리즈가 1064님이 1064님, 화장... 선배님, 신인 아이돌부터 탑 아이돌까지 다 보시잖아요. 솔직히 우리 아이브 느낌이 어때요? 빌보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아, 아이브는 스튜디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아우라가 감사합니다. 뒤에 진짜 빛이 감사합니다. 빛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아름다운 나이인데 그 아름다운 나이대에서 더 독보적으로 아름다우니까 와, 너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감사해요. 아이브는 빌보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나 하셨는데 빌보드가 바로 코앞이에요. 네. 아니 정말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 자랑스럽네요. 예, 우리 아이브의 행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눈부신 아름다운 아이브 완전체 함께했는데 앞으로 11 활동 잘 마무리하고 슈퍼루키에서 빌보드까지 가라고 아이브의 11을 끝곡으로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우리 아이브 자주자주 만나고요. 자, 오늘 우리 리더 네. 유진이가 소감 한 말씀 대표로 할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아이브 멤버 다 같이 최하정 선배님의 파워타임에 이렇게 놀러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선배님께서 너무 좋은 조언과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힘을 많이 얻고 11 활동 화이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래 11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 아이브와 함께한 방송은 SBS 라디오 너튜브 에라오에서 풀 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흐르는 곡 11.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칠게요. 아이브 안녕. 감사합니다. 감히 누가 이렇게 날 설레게
내려온지 에러, 에러, 에러.